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PH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 중에서 기선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선언 변수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PHP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서버 환경하고 요청 클라이언트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선언된 변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몇개 샘플로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 기선언 변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선은 요거 제가 샘플로 뽑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IT 보안, 웹패킹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그 기선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석 처리에 대해서 앞에서 좀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주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이제 주석 처리를 표현을 할 때요.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것을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걸로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 해가지고 닫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 처리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소스 코드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설명 우리가 구분을 넣어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스 코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버 이름을 저희가 기선 변수로 확인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서버 네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 배열로 정의한 것하고 좀 비슷하게 그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위에서 어떤 것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만 출력을 하라라고 명시를 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PHP INF 파일, 우리가 설정 파일이죠. 거기에 register globals가 off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기본적으로 off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 정보 같은 경우는 HTTP 유저 에이전트. 이게 유저 에이전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요 서버에 접속을 했냐라는 그 정보예요. 그래서 요런 유저 에이전트 정보들을 서버 쪽에서 가져와서 저장을 한다면은 큰 데이터가 되겠죠. 이 사람이 웹으로 접속하냐 아니면 모바일로 접속한 것을 요 페이지를 더 좋아하냐 이런 통계들을 또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자 IP 정보, 사용자 IP가 이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리모트 어드레스라는 요 변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트 정보는 리모트 포트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셋 정보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헤더 정보 중에서 이제 저희가 HTTP 어셋 정보들 어떤 페이지들을 이제 허용을 하냐 라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청 URL 정보는 현재 요 사용자가 요청한 URL 정보, 그러면은 info.php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요청을 했다면은 info.php라는 정보들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로컬호스트라고 치시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서버 그 IP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로컬호스트라는 요 정보를 받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 서버 이름이 로컬호스트라고 나오고 현재 사용자 IP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버 지금 현재 이 구동되고 있는 요 IP 정보들을 IP 컨피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쪽으로 IP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버 이름이 IP 정보겠죠? 여기는 저희가 IP 정보를 서버 네임에서 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IP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 유저 에이전트 정보는 이런 식으로 크롬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P, 현재 사용자 IP 정보는 저하고 서버 어차피 로컬호스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입니다. 포트는 현재 요 포트는 서버는 80 포트가 열려있지만은 클라이언트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 포트를 통해가지고 80 TCP 포트로 연결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더 정보에 찍히는 업셋 정보들, 어플리케이션 그런 정보들,
허용되고자 하는 허용되는 그런 정보들을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청 URL 정보 같은 경우는 info.php 파일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안 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의 정보가 어디에서 요 페이지에 그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쿠키 정보가 어떤 것인지 가져와서 이제 그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이용해서 권한들을 획득을 하는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은 어떤 게시판이나 그런 곳에다가 저희들의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에 사용했던 일부 스크립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최근에는 웹 서비스에서 이러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제공하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cookie.html이란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도 PHP 프로그램입니다.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악의적인 스크립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요런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가변수, 그렇죠? 가선언 변수죠. 그래서 기선언 변수죠. 기존에 있던 기선언 변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뭐 HTTP 레퍼러 주소, 그다음에 AP 그 에이전트 주소, 포트 어드레스 주소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그런 쿠키 정보들을 가져와서 다 요쪽 쿠키.html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요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안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사용자를 통해서 방문자가 많이 있으면은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요 사용자가 어디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왔냐, 트위터를 통해서 왔냐,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통계 정보들이 있어요. 이 통계 정보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이 사이트를 어떻게 방문했냐라는 것을 알고자 할 때 바로 이렇게 기선언 변수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현재 PHP의 기선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몇 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